네, 그다음에 김성환 의원님 모시고 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마이크를 안 들어서 네, 당의 이 쫄따구가 또 마이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도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옆 지역인데 제가 이번에 총선 직전에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 인재위원장은 당대표셨고 저희가 총 27명의 인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이 특별했습니다. 보통은 인재영입위원회였는데 이번에는 인재위원회라고 정하고 외부 영입과 내부 발탁을 동시에 했습니다. 사실은 내부 발탁에 유력한 대상자였는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우리 안기령 대변인을 내부 발탁하면 인재위원회 자체가 뭐 저런 사람까지 영입했다고 설레발을 치냐 할까봐 차마 영입을 못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할 그 시기에 우리 당의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 당에 당당하게 인재로 영입되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금 덜 유명한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영입한 사람이 김구 선생의 증손이라고 김용만이라고 김구 선생의 증손이 한 분이 있는데 같이 대선 때 영입되셨던 분을 좀 덜 유명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내부 발탁으로 영입을 했고 우리 안기령 영입을 저희가 꼭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번 총선 때 내부 인재 발탁으로 영입될 아주 강력한 후보셨고 그래서 사실은 전략공천에 유력한 후보자였었습니다. 그분을 저희 옆 지역에 도봉에 함께하게 돼서 저 노원구의 구의원으로서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아주 큰 영광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곳에 올 때 여러모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인재근 의원님 정말로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저랑 구청장을 같이 하셨던 우리 이동진 청장님 계신데 이동진 청장님도 참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흔쾌하게 또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동진 청장님한테도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안기령 후보님 고봉의 대변인이라고 당점 찍혀 있습니다만 고봉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장차 대한민국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더 큰 대변인으로 쓰일 거라고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노원에서 우리 안기령 후보님 당선되고 이 북부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우리 민주당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진영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